이슬이의 TV. 넥슨이 게임 음악의 전문성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자사의 게임 음악 전문 브랜드 넥코드를 정식 런칭했습니다. 게임 회사 최초의 음악 전문 브랜드 넥코드는 넥슨과 음반을 상징하는 레코드의 합성어로 감성적인 게임 음악 전문 레이블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향후 넥슨은 넥코드라는 브랜드 하에 자사에서 제작한 음원을 발매하고 앨범 발매 소식, 메이킹 영상, 공연 및 연주 영상 등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식 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시작으로 북미와 일본 메이플스토리 OST 앨범인 마스테리아 스루타임과 인연의 붉은 실을 각각 발매했으며 오는 4월 28일에는 국내 메이플스토리 배경음악 두 곡을 담은 데미안 앨범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김다루 넥슨 사운드 팀장은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게임 유저를 비롯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게임 음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런칭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넥코드의 음원은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비롯해 국내 유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